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청년 시절에 영풍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석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영풍회에서 마석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증경회장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정말 열심히 하셨던 그 불을 저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증경회장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양 목사님, 그다음에 한명기 목사님, 조혜암 목사님, 김정인 목사님, 정상원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39대 회장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38대 이기봉 목사님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도 이기봉 목사님이 저를 섭외해서 이렇게 와서 제가 영풍회 대표회장이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1년이지만 제가 열심히 영풍회를 조금이나마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첩에도 나와 있지만 일정이 하늘산 기도원도 이번에 집회에 섭외가 됐고요.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도 섭외가 됐고 산천에 있는 십자수 큰 기도원과 또 어디죠? 하여튼 전라도에 또 있습니다. 또 여러 남았는데 하여튼 목사님과 같이 함께 영풍회가 정말 그 부흥사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